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카오스 헌테일의 추억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1440, 2에 21, 25추, 럭 28추억을 모아봤는데 이제 이거를 에디션을 공식하고 요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억 같은 거를 보통 합성을 그냥 하는데 이것도 나름 돈이 돼가지고 자 보십시오. 팔리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하우스 헌테일 보시면은 팔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짜리 힘 21짜리가 2억대, 9% 토도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2억. 그럼 우리는 저희는 이제 에디셔널 공식 달고 요런 식으로 팔 예정입니다. 와 4에 21짜리 마력 13, 4억 5천이네. 33. 저희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25일에 판매됐으면 최근이죠. 요런 식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토드템이 좀 필요하겠죠. 110제 이하로 재앙신구 펜턴트. 저희는 이제 HP 하나가 있고 인트 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 공식을 딱 검색을 합니다. 모아봤는데 최저가가 8000이네요 HP가 좀 비싸고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네요. 생각보다 강력한데요. 1억에 가입값 2억 들면은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가입값이 2억이 때 공격력을 찾아보자. 추업이 추업인가봐요. 2억에 요로성이고 그래도 한 2억 5천은 받겠는데? 그래도 2억 5천은 받아야지 만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2억 5천. 그림 나왔습니다. 그림 나왔습니다. 그죠? 그림 나왔어. 그림 나왔어. 오케이. 그림 나왔어. 이런 게 2억 7천이니까. 그림은 나온 것 같군요. HP를 좀 높게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네. 있다. HP 12%에 좋습니다. 일단은 HP 12%가 얼마나? 1억 3천을 투자할 만한가를 좀 봐야 되겠다. HP 검색을 해볼까? HP? 이게 왜 5억 7천에 거래가 됐지? 에디 두 줄이군요. 오케이. 12%를 하는 게 여기 있다. 저희는 1440이거든요. 이건 한번 투자해볼 만한 것 같은데? 좀 애매한가? 고민해볼 만하다, 그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어째 투자 갑니까? 야 이게 2억이었네 최근에. 이건 두 줄이고 그냥 무난하게 갈까? 굳이 너무 높은 거 만들 필요 있나? 0백이었네. 야 이거는
38,000에 팔렸네. 야, 씨. 고민되네. 와. 한번 투자해볼 만한 것도 한 것 같은데? 무난하게 갈까? 아, 일단은 그림은 그려졌으니까 한번 보자. 우리의 선택지는 근데 없네. 12%로 합시다. 더 좋을 것 같아. 가격 차이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할까요? 12% 할까? 19% 할까? 뭐 할까요? 12%냐 9%냐의 선택 같은데? 뭐 할까요? 12% 하자. 아, 이거는 아까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가격을 올려놨네요. 2억에 사가지고 8억 5천에 있는 거. 근데 그럴 가격이 아니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가지고. 12%를 가고요. 이거 12%를 좀 투자하고, 5천만원 정도. 그리고, 하나는 마력하고 하나는 록자리를 사야 되니까 힘 하나 록 하나 제일 저렴한 걸로 가죠. 저렴한 걸로 가죠. 올텟 박혀있는 거 하나 하고 목걸이 하나 하고 110제 하나 하고 굿. 그리고 마력 10짜리를 하나 아이 마력 10 저렴하다. 아 섬세하게 마력 플러스 6이라도 달아줄까? 갑시다. 110제를 하나 사주시고 다 성건가요? 인트 확실히 마력이 저렴하긴 하네. 아 그러면은 일단은 터두를 좀 하죠. 먼저 어이구 저거 터두하면 난리 나니까 조심 좀 하고 힘을 먼저 자 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난하게 좋은 70%작을 합시다. 다 발렸고 힘 오케이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럭을 투도하겠습니다. 육성 비용 정보요? 아 육성 비용은 이제 좌측 하단에 배너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하는데 돈 한 번 넣고 EPI 목걸이가 럭. 아 이렇게 주운하기가 좀 귀찮네요. 바로 주운 100% 잡고 굿. 주운 비용을 절감한다. 아 불안하네. 자꾸 나와있으니까 불안해 죽겠네. 자 이제 100%로 해가지고 마력을 좀 만들죠. 마력 마력? 마력? 마력 아이고 뭐네요. 자 3개 만들었고
자, 마지막 대망의 HP. 아, 110젤 하나 사와야 되겠군요. 성을 만들어서 파는 게 나을까? EP, 아유. 일단 털 검색합시다. 싼 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십성을 달고 파는 게 달라나? 아, 이거는 이제 가와스 원텔에 목걸이 이제 추업 달린 걸 모아서 이제 파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자, 이제 별을 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십성까지 그냥 달아주는 게 낫겠지? 아, 아닙니다. 그거 할인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전 올리죠. 아, 알작 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알작은 미리 다 해놨습니다. 별 달지 말고 갑시다. 돈 아깝다. 7성만 다뤄보지. 충분한 것 같아, 지금은. 나머지는 양보해. 돈 아까우니까 실성만은 자, 일단은 가위를 잘라서 가격 측정을 한번 해보죠. 실성만 찍고 적어도 한 3천 이상은 남아야지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10만 올라갔네. 아, 20만 올라가네. 아, 아니다. 자, 가위를 4개를 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 하나 둘 셋 넷 다 자르죠. 자, 가격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셔널인가? 없네? 에디셔널 각인이 없구나. 자, 가격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카오스 원테일 에디셔널 공식 HP. HP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에디셔널 공식. 아이고, 공포인데 이거. 에디셔널 공식. 라인업. 저희는 1440에 가해 넣고, 투자 금액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 4천에 가위값 1억을 줬어. 그리고 별 올렸어. 그럼 최소 2억 5천은 쓴 거 아닌데. 그럼 최소 3억은 먹어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에디가 두 줄이고. 이거는 19%니까.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공식 그냥 달걸 그랬나 보다. 굳이 12%까지 올릴 필요 있었나.
생각이 들지만은 3억 2,500, 3억 2,500 그게 더 나왔었던 거 같네. 오케이 오케이. 3억 정도 합시다. 그래도 3억 정도 하면 2억 5천에 수수료 떼면은 그래도 4천 넘지 않겠습니까? 3억 정도 해보고 가격을 떨고자.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3억. 다음은 이제 힘구퍼의 EA 11초짜리 힘퍼센트 3을 검색할게요. 딱 이 정도거든요? 2억 9천을 넘었구나. 최근에 어제 팔린 거네요? 3억에? 제 것도 한번 3억에 올려볼만 한 것 같은데? 2A21이잖아. 뭐지? 이거는 이제 구매 가격이 1억 천에다가 1억 가입값에 2억 천에 그래도 한 2억 8천쯤 합시다. 5천 정도 남는 걸로 하자. 다음 인트네요. 이번엔 럭을 먼저 합시다. 럭은 있으니까. 딱 이 정도인데? 가입값 1억에 소득값 1억 500에다가 1,000,000원. 저거는 어쩔 수가 없겠다. 얘랑 가야 되겠네요. 얘랑 싸움이 붙어야 되겠어요. 28초급이니까 요거보단 좋으니까 더 잘 팔리지 않을까요? 2억 5천 해놓고 다음은 인트 25네요 일단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를 하나만 만들고 인트 25 럭 말고 마력에 인트 꺼주시고 인트 16짜리 2억 구매비용 6,000,000원에 1억에 1억 6천에다가 어쩔 수 없이 싸움은 얘랑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법칙인 것 같네. 얘가 좀만 올렸으면 저도 좀 올리고 싶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 3천 이상은 남을 것 같네요. 그죠? 팔린다면은 R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R작에도 필요한 부분이죠. 자, 알작은 이제 요거를 나인 스피릿의 아들 모아서 드래곤의 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 미르나 소배?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시면은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시면은 얘가 만들어줍니다. 이건 알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수락하면은 바꿔줍니다. 새거로 이렇게 되죠. 선행 퀘스트가 있는데 선행 퀘스트가 네이버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카오스 혼테일의 목걸이 알작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것으로 카오스 혼테일 이제 추업 나오신 거를 파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짭짤한 수입이 되고요. 생각보다 이제 보신 것처럼 많이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